밑에 아디다스 나오는 조금 아니잖아. 팀은 얼마 말이죠? 최대일 수도 있지. 팀으로 올해 한번 했었어 우리, 그치? 올해 한 번밖에 안 했어. 맞아, 1월 달에 한번 했을 걸. 이제 내일 1일인가? 내일이 1일. 와, 시간 빠르다. 와, 3월 벌써 봄이네요. 지금 28일인 거지? 그쵸, 28일. 이야. 하이요, 하이요, 뭐 하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범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수빈이고요. 저는 휴닝카입니다. 아, 저 이렇게 입고 있는 너무 그 거지 같은데 뭐. 다들 초췌해요. 다 방금까지 춤을 추셨거든요. 머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뒷머리 안 보여주고 이렇게 앞머리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젖은 머리예요 지금. 땀 흘리다 왔고. 네. 와, 진짜 너무 초췌한데. 그러니까. 정면 정신. 무아분들은 초췌한 저희 모습도 좋아해줄 겁니다. 나 상관하죠. 나 털이 엄청 성장해. 잠시만, 나도 얼굴 확인해봐야겠다. 얼굴 확인해야 돼. 이렇게 잠시 보다가. 수빈이 형 잘 나온다. 나 잘 나와? 너 거기서 보여? 어. 형 괜찮은데? 나도 잠시만요 여러분. 그 저기 우리 얼굴 체크 좀 할게요. 괜찮아. 나 괜찮다.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평용 원래 좀 많이 피곤해. 원래 생활할 땐 좀 피곤해 보이긴 해. 저희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이죠.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 날짜인 년도 없이 열심히. 7시에 경청을 하니까 7시에 그거 네. 봐주세요. 7시 경청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오늘 7시인가요? 네. 게스트는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푸스폰가요 게스트? 아니요, 게스트입니다. 이미 오늘 누가 하고 돼요? 오늘이 엄지님. 오늘은 엄지 선배님. 엄지구나. 네, 엄지 선배님이요. 재밌게 했습니다. 아, 네. 나 얼마나 유튜브에서 그 실시간으로 너희 뜨는 거 봤는데. 맞아요. 맞지? 맞아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했었어. 야, 그러면 너는 브이앱하고 바로 경청하러 가는 거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는 경청하러 이제 가야죠. 와, 순간이동이야겠네. 네, 그럼 생방인가요? 네, 생방입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네요. 지금이 저희 드림위크잖아요. 네. 어떤가요, 맞아요. 여러분? 드림위크 만족스러우신가요? 지금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왔어요. 뭐 저희 스리란 차도 나오고 드림 그래픽 그 촬영 사진들도 나오고. 맞아요. 아, 저희 옷 보이시나요? 아, 과잠입니다. 과잠입니다. 저희도 따라잡기 네. 힘든 드림 그래픽 뭐야? 때 입은 과잠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실래요? 뭐야? 저 앞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답답해요. 제일 좋았던 가치야. 컨텐츠가 뭔가요? 제일 좋았던 컨텐츠. 저는 저 그거 좋았습니다. 우리 정말 과장 모아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모아분들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형 말해.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먼저 말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우리 과장 입고 입은 거랑 그 수트 입고 찍은 거 있잖아요. 멋있게 드림 그래픽 촬영 사진. 그래서 수트 입은 거 봤는데 아 네. 진짜 다 잘 나왔더라고요. 나는 막 성장을 너무 많이 했어.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2020.txt 그 인터뷰. 아, 인터뷰. 인터뷰. 아, 인터뷰. 수빈이 형 늙은 토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늙은 토끼? 네. 늙은 토끼? 그래. 왜요? 저희가 그 막 그 펜으로 장난쳤잖아요. 얼굴에. 맞다. 그거는 보고 촬영 아니에요? 이건 보고 촬영이에요. 하도 예전에 찍은 거라서 oh my God. 이렇게 머릿속에 유씨 되게 많이 찍긴 했죠. 최고다. 근데 제가 말하려던 건 나는 평소 이렇게 많이 바쁘지만 우리 모아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다 신경 쓰고 있고 우리 모아분들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보고 영상 봤는데 보고 영상 너무 멋있게 다 잘 나왔던데. 거기 그 파란색 수트 입은 애 진짜 잘 생겼던데. 파란색 수트 안 들어도 나 아니겠어요? 수트 입었었나? 기억이 몇 주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스리라차 어떠셨나요? 스리라차. 아, 스리라차. 맞아요. 스리라차 그거 저기 녹음본 나가는 거 저희 연습생 때 녹음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봤는데 많이 앳됐더라고요. 네. 완전 여리여리하더라고요. 애기애기한. 아, 스리라차. 아, 그때가 내가 고2 고3이었나? 내가 고3이었나? 내가 몇 살이었냐? 그때가 형이 성인이었을 때 아닐까요? 20살일 때? 아니지. 아니야, 내가 그때 학교를 안 다닐 때인데. 난 확실한 그때 고등학생이었어. 하고 저 스리라차 하고 있을 때 교정기 하고 있어가지고 영상 보면 저 해벌춤 웃고 있는데 교정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그때 태연이가 그때 중학생이었어. 그때 중3이었을 거야. 맞아요. 내가 스리라차 할 때 태연이랑 학교 들어다줬으니까. 저 데뷔 평가했던 연도에 자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3. 나? 제가 중3. 아, 너가 중3 때? 네. 맞아, 내가 고2구나. 고1 끝나자마자 자퇴했었어요. 그래서
2학교 생활도 못했죠? 2학교? 2학년 내가 두 번째 대평가 봤을 때, 재평가 봤을 때가 내가 그때 성 초였어. 아 그러면은 스리아스 성인이었죠. 재평가? 여러분 그 스리아스 여러분이 스리아스.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요? 그 정도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대표면은 데뷔 시킬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하라고 할까요? 야 모아본들이 다 그랬어. 다 없을 것 같아요. 얘네 왜 떨어졌냐? 다 이러시던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근데 저는 잘 재평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몇 달 전? 한 달 전, 두 달 전쯤 찍었던 건가요, 그게? 네, 영상을. 그때 기억해. 네, 저희가 연습생 때 영상을 봤는데 진짜 잘 봤고 엄청 죽게 살기로 했던데? 의지로 하던데요. 네. 다 눈은 울고 있는데 입은 울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교육으로 단절해가지고 눈 진짜 너무 슬퍼 보이는데 입은 해가지고 봤는데 아까 왜 떨어진지는 알 것 같긴 한데 약간 재평가 봤을 때는 춤은 못 췄는데 뭔가 우리 색깔이 보였는데 맞아요. 그때는 춤만 그냥 죽어라 쳐갖고 멤버들이 다 잘하긴 했는데 뭔가 잘하는 댄스 동아리 약간 그런 느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춤을 열심히 추는 느낌이었어. 그때 너무 웃겼어. 영상 보는데 태연이가 어 표정 봐요 이러고 봤는데 웃고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아, 진짜 웃픈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너무 드러나는 웃는데 다른 눈이 요만큼 흘렸어. 다 피곤해 짜봐 있어요. 맞아. 아, 태 눈이 원래 입다만한 게 이 정도 그런 재밌었어. 난 눈이 보이지도 않고. 마지막에 저기 휴닝카이가 안무를 살짝 틀렸는데 어떻게든 다시 찍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그냥 원래인 것처럼 이게 맞아요. 그거 아마 나갔을걸요. 그 5초 아, 영상에서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거 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 원래는 다 같이 이렇게 뒤돌아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제가 실수 못 들어가지고 어 망했다. 숨기스 날리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그때 센터였어. 센터여갖고 그냥 네 거 같았어. 어 맞아. 근데 자연스럽고 휴닝카이가 옛날부터 그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대단해. 맞아. 맞아. 틀리면 되게 자연스럽게 넘겨요. 이것도 능력이긴 해요. 맞아. 안 틀리면 베스트겠지만 틀렸다면 이렇게 넘겨야죠. 워스트는 아니야. 다행이네요. 저 같은 사람이 베스트는 아니죠. 워스트도 아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무대에서 틀리면은 진짜 멘탈이 막 흔들려갖고 뒤에 거까지 같이 들거든요. 맞아요. 백지가 돼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죠. 그럼 몸이 알아서 받는 몸이 좋아. 난 이제 뇌를 놓을 테니 몸아 너가 알아서 해. 이러고 하기 낫다. 붓기 빼요? 봤는데 얼굴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랐어.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귀여운데? 찐칸데? 찐빵 같은데요? 요즘 점점 인생의 최저 몸무게 찍고 있지 않아요? 요즘? 깜짝 놀랐어. 갈수록 사라지던데요? 7년 동안 잰 몸무게 중에 최근이 제일 빠졌어. 와. 60.9. 60.9. 와. 네. 깜짝 놀랐어. 60.9?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많이 빠지지 않아요? 진짜 형 있을 장기랑 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야, 너랑 나도 비슷해. 너희가 너 저는 요즘에 쪄갖고 57? 저 먹고 쟀을 때 58이었어요. 저 진짜 많이 쪘어요. 연준이 형이 키가 80이 넘는데 60인 거면 진짜 대단한. 저 체중 잡고 나 뚱뚱거려. 형이 먼저 뚱뚱거리잖아요. 야 너네 빨리 증인 해봐. 누가 먼저 해? 똑같아. 나는 애칭이야. 나도 애칭이에요. 애정을 담아서 부르는 거. 오케이 뚱뚱. 저도 거의 한 1년. 우리 빨간 야 우리 버스에서 사진 찍은 게 무슨 앨범이냐? 이터너티. 그 이터너티 앨범에 비해서 5kg 찐 거예요 지금. 와 엄청 해졌네. 저 엄청 먹잖아요. 저도 943 때 비해 지금 한 2, 3kg 찐 것 같아요. 네. 저 운동하는 선생님이 범규 씨는 운동을 해도 안 먹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살부터 찌면은 그에 반 된 거라고 하셔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또 그때 호밀빵. 난 아직도 호밀빵에 버터크림 생각 땅콩크림 생각하면 토 나와. 나 그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과장이 아니라 진짜 물러버려. 당시에는 빼는 멤버 찌는 멤버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단들을 먹었었는데 휴닝이도 그때는 찌는 멤버였는데. 맞아, 왜 그랬지? 찌는 멤버. 와 그때 진짜 그때 찌개 다 먹었으면 안 됐어. 그때 유일하게 그래서 칭찬받았었어. 휴닝이는 성공해서 그때 성장기였으니까 키가 크니까. 키가 크니까 먹어도 키로 갔지. 성공을 너무 과하게 성공을 너무 과하게 대성공. 물론 그래도 지금은 어느 맞아, 정도 원 다시 원점으로 지금 엄청 많이 뺐어. 엄청 많이 뺐어 휴닝이. 맞아요. 진짜 얘가 홀쭉해졌어.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 다행이네. 연준이 틱톡 멋있다.
형 봤습니다. 춤춘 거. 춤춘 아이스 챌린지. 무슨 챌린지? 아이스 챌린지. 아이스 챌린지? 아이스 챌린지. 네, 아무튼. 나도 아이스 챌린지라고. 어? 이거 얼음들이 보았나? 이러고 봤는데 춤추고 있어. 아, 아이스 밖에 챌린지? 아니, 아이스 밖에 챌린지로 착각하고 봤는데. 저한테 그 예전에 했었는데. 춤추고 있어요? 운동 좀 올렸어요? 아니, 그, 나 중학교 때. 아. 너네 한 해본 사람 있냐, 또? 아니요. 너 안 해봤지? 나 안 해봤는데. 참, 저는 얼음물 부으면 심정지어요. 영상 찍어뒀어요? 찍어뒀었지. 찍어서 재밌게 살았네요. 원래 좋은 의미니까. 원래 그 틱톡 수빈이 형도 같이 찍을 뻔했어요. 춤추는 거. 윤준이 형한테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어, 네. 나한테 물어봤어. 수빈 씨가 이거 바로 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그랬어 제가. 아니요. 다섯 명 중에 제가 습득력이 제일 느리거든요. 아, 근데 너무 빨랐어. 나도 좀 따는데. 오빠도 들어가야 돼. 이게 그 잘했어 따는데 너무. 제가 암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나도 헷갈렸어. 계속 다시 찍고. 아, 그리고 저희 스리라차 영상 찍은 거 마틴님이 아, 리액션 해주셨잖아요. 진짜요? 샤라투 마틴. 형, 팀원톡 안 봤죠? 어? 팀원톡 안 봤죠? 팀원톡? 봤지. 태현이 맞지? 태현이 내가 올렸는데. 태현이가 올려가지고 와, 마틴이 진짜 많이 컸다. 나 그거잖아. 우리 연습실 영상 찍고 있으면 이렇게 무슨 왼쪽 하단에 막 에이 막 이러면서 맞아. 느낌상에서 에이. 맞는데. 봤는데 봤어. 마틴님도 진짜 많이 그럼 뭐 20한 거네. 근데 마틴 분도 되게 휴닝카이 같았는데. 맞아요. 아, 맞아. 진짜 완전 어렸는데. 그때는 몇 년 전이었지 그게? 2, 3, 4년 전. 같이 성장했네요 마틴. 그래. 우리랑 동갑일 거야. 맞아. 또 마틴님이 한국 되게 좋아해 주셨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또 놀러 오세요 기회가 되면. 네 놀러 오세요. 범규 오빠 스리라차 한번 처음 시작할 때 왜 웃었어요? 이거 왜냐면은 수빈이 형이 처음에 이거 있잖아요 허밍. 근데 이게 그냥 너무 웃겨요. 그냥 그 듣는 생각부터 웃겨요. 그냥 뭔가 허미하는 게 뭔가 감. 와. 어, 손마라트. 여러분 하트 누르지 마세요 그냥. 네. 순간 순간 잖아요. 네, 쉬고 계세요 그냥. 힘내게 보지. 천천히 눈이랑 귀로만 즐기십시오. 네. 어. 이어. 이어. 어. 수빈 사랑해. 사랑해. 맞아. 그리고 필라이브가 이제 6일 정도 남았어요. 맞아요. 필라이브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와. 어? 어제 혹시 시니카이가 올린 트위터 보신 분? 봤어요. DDH7. 아, 나 봤어. 봤어. 셀카 찍었던 거. 아, 근데 그거 각도 찾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다. 어, 수빈이 형 이거 어때? 했는데 수빈이 형도 어, 괜찮은데? 하면서 내가 봤을 때 수빈이 형은 그냥 귀찮아서 대답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내 경험이 있어. 아니, 그 찍고 어때요? 이랬는데 어, 이거 좀 찌질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 어, 다시 찍고 이거 어때요? 다리를 좀 더 벌리고 있어 하니까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거울 셀카인데 제가 거울 셀카를 찍을 줄 잘 몰라가지고 아 그냥 셀카 찍어야 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거울 아, 셀카 아, 이거 잘 나왔다. 대견하네. 또 우리 팔찌를 지금 차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 너 우리 이거 네. 촬영할 네. 때 이거 차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안 준대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예쁜데? 제가 이거 진짜 갖고 싶다고 맨날 차고 다니겠다고 말 했는데 못 준대요. 휴닝카이 아니 휴닝카이 다 있어? 네 휴닝카이 길다. 야 이거 찾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휴닝카이 아니 꽃 귀엽다. 갖고 싶어. 어 왜 휴닝카이 꽃 있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형 뭐예요? 지금 진주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거 갖고 싶으시죠? 내 거가 제일 이쁜데? 그럼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네, 여기에 이메일 남기시면은 랜덤으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야? 안 드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일단 저거만 보세요. 그렇습니다. 능감 좋아요. 적으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적지 마세요. 농담인 거 아시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올라온다고. 농담이에요. 에이저 저희가 팬라이브 엄청 지금 방금까지도 맞아. 라이브 연습까지 하면서 맞아요. 연습하고 왔잖아요. 네 오늘 처음으로 팬라이브 라이브 연습을 했어요. 언니, 아 올리잖아 매일. 아 잘못했어요. 어? 진짜로? 올렸어. 아 올리지 마요! 여러분 착한 모아분들은 이메일 주소에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올리면은 그건 아니야. 네 진짜 혹시 말 뭐 안 올릴 거 알지만 혹시 말하세요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하지 마십시오. 뭐 보내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 팬라이브 오늘 연습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오늘 라이브 연습을 오랜만에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춤을 추고 노래를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맞아요. 박수 박수. 대단하다. 대단한데?
굿. 말하네! 근데 오늘 피디님이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내내 웃으셨어. 토끼 피디님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계셨으면 웃고 계신 게 다 느껴져서. 피디님, 뿌듯하시죠? 근데? 그의 기운은 다 보여. 그냥 맞아요. 얼굴이 안 봐도 그냥 수줍게 많이 늘었다. 키미나 잘했어. 태어나 많이 늘었다.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얘네 어떡하지? 이거고 그래서 리더가 이러고 있으면 좋다는 거야. 칭찬 받으시면 되게 많이 수줍어 하실 때. 아 그래? 그 녹음할 때도 제가 딱 들었는데 와 피디님 와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막 팀스는 아니야. 아니야 너 작은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귀여우시더라고요. 진짜 매력 있어요. 아, 나 왜 이렇게 와 진짜 잘 따라한다 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요즘 팬라이브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방금도 하다 왔어요. 네,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하고 월요일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일 7일이죠 우리가? 네 그날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다들 봐주실 거죠? 그럼요.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죠? 37만 5천 명은 들어올 거야. 좋다. 와 엄청난 대규모인데? 서버 터지겠는 거야? 그 수용 가능. IPT한테 마련해야겠다. 37만 명 들어올 거니까 서버 확장시켜 달라고. 슈퍼컴퓨터 확장시켜 달라고. 예. 아니 이거 나 모두 방정. 아니 37만 명이 들어오면 그러면은 귀여운데? 댓글 하나만 써도 37만 개가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게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러네. 스포해달라고요? 뭐 근데 이거는 기사로도 나왔겠지만 이번에 처음 보여주는 무대가 꽤 많을 겁니다. 맞아요. 많아요. 저번 괴무 많죠. 없었나? 많죠 형. 매지가 있는 거. 아 그러네. 근데 최소 3, 4곡 아닌가? 여기까지! 몰라 근데 좀 많아요. 그쵸? 오늘 한 것만 해도 그렇지. 맞네. 맞네. 이 사람들이 왜 그래? 본인들이 무대 섰었잖아요. 그럼 나 생각한 것보다 많네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네. 우리가 아직 연습을 안 들어간 게 있어서 그렇지. 진짜 모아분들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것만 생각했어요. 저희가 지금 연습 안 들어간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연습을 이렇게 실제로 좀 체력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니까 몇 개는 이어서 좀 해봤거든요. 근데 저랑 휴닝이 막 런닝도 뛰고 이게 좀 체력 관련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인 능력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오늘 저 다리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저도요. 그냥 이러면 또 좋아지겠지. 맞아요. 이러면서 좋아지는 거죠. 회복하는 시간은 빨라진 것 같기도 하다. 그거 더 하는 분들 계속 나와. 회복하는 시간은 빨라진 거. 네. 눈치 게임 1. 2. 아 둘이 빨리 엎드리십시오. 네 가요. 아 오케이. 왜 뭐 하는데? 눈치 게임. 엎드려. 아 됐어요. 게임의 진심이라고. 형 게임의 정체가 어떻게 됐어요? 맞다, 내 게임의 정서 없어졌나? 폐지됐어요? 저희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 한 지 꽤 됐다. 그러니까. 나 게임의 정서 안 한 지 거의 한 1년 된 거 같은데? 그건 아닌가? 나도 변경이랑 안 한 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금 댓글에서 이 무릎 보호대를 보고 연준이 무릎 뭐야? 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 이거요. 저 깜빡하고 안 빼고 왔는데요. 이거 뭐 다친 건 아니고 안 다치려고 찬 거예요. 찬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그냥 무릎 보호대입니다. 저희가 네. 뭐 무릎으로 슬라이드하고 이런 거 안 말하면은 안 다치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네. 그냥 연습할 때 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원래 필요할 때는 끼고 하는데 네. 네. 좀 끌려도 많았고 여기까지. 아 이런 댓글이 있구나. 범규 지금 머리가 길어요. 점점점 우는 이모티콘 잘 어울리네요. 아까 멘트가 다른데요? 뭐 기분이 묘하네요. 근데 잘 어울려. 무슨 아, 얘기를 하면 좋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비활동기 접어들면서 머리가 좀 길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토끼 PD님이 저 연습하다가 휴닝 이거 어때요?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범규야 너 머리 기니까 잘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그분은 표현에 숨김이 없으셔. 좋으면 좋다고 해주시지만 싫으면 싫다고 하시죠. 싫으면 정말 싫다고 하시지. 수빈아 오늘 좀 별로네? 내일할까? 하신단 말이야. 나 이거는 개인부에도 말해야겠다. 무슨 얘기길래? 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뭐 보고 있어요? 네. 얘기해봐요. 내 머리는 너무나 아파서. 이게 뭐야? 이거 옛날 건데? 이거 뭐야? 커피 프린스? 아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막 사람들이 지금밖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막 어울리는 하잖아요. 그 맛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안 맞는데. 너의 원픽은 누구야? 저는 주인공이 몇 명이지? 세 명이었나? 근데 그 두 명으로 이제 그 금잔디를 두고 우리를 두고 금잔디를 두고 4명 아니에요? 금잔디를 두고 4명 아니에요? 에프폰인데 아 4명이야? 근데 구준표랑 무슨 지우 윤지우인가? 이 두 명을 두고 이제 서로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잔디는 누구냐? 몰라 저는 안 봤어요. 내가 아까 전에 네. 야! 차! 뭐지? 구준표? 구준표! 아까 차가 구준표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구준표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중간중간 되게 그런 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명예소방관. 나 보진 않을 거예요. 저도 보진 않을 거예요.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에프4가 베이스4예요. 플라워4예요. 플라워4 아니에요? 난 그거 플라워4라고 했는데 꽃보다 남자여서 플라워4예요? 플라워4. 얼굴 맞으니까 그렇지 페이스 보이스 있잖아. 근데 뭐 그때는 진짜 잘생겼다 생각했을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약간 머리가 너무 되게 지금도 너무 잘생겼는데 얼굴 말고 약간 스타일링 되게 머리가 지금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을까? 약간 비공자 스타일이신 거 그치.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을까요? 머리가? 모르겠어. 야, 잠깐 초등학생 때 나온 거 같아. 저도 초등학생 때. 그럼 한국 왔을 때 나왔던 그럼 그럴 수 있어. 근데 구준표가 이제 머리 이렇게 엄청 뽀글뽀글 길잖아요. 그러다가 구준표가 다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큰 핀 이렇게 탁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다친 걸 숨기려고. 애초에 진작 썼어야 돼? 그것만 쓰고 나왔어야 돼. 너무 잘생겼어. 깜짝 놀랐어. 봐봐, 너 액션을 봐봐. 진짜 오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원작 재현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원작이 있어? 아, 원작이 만화니까. 아 진짜? 만화가 원작이라. 그래? 거기에서 이제 머리가 다 그러니까. 정말 다들 잘생기셨다. 흔히가 진짜요. 고마워. 귀엽네. 야 귀엽지 않냐? 저희도 F5 하죠. 그래 F5. 숨길 수 없네 표정이. 좋아요 2천만 되면 공부하러 갈게요. 지금 몇 명인데? 오케이 보내라. 눌러.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고 서울대가 지금 우리 덕분인 거잖아. 그렇지. 야 눌러. 보내드리자고. 와 다 해주는 거 봐. 야 눌러. 지금 뭐야 성만. 보내. 야 이게 아닌데. 나는 모함이라고 하니. 항상 그 모함은 서울대 보내드리죠. 네. 벌써 겁나 빠르다. 1800 됐어. 모함분들. 제가 모아분을 위해서. 와 올라가는 속도 봐. 와 모아분들. 와 우리 다 같은 마음이야? 이런 분들. 안 돼요 공부하기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와 쭉쭉 올라가는. 사랑해. 자 그만 눌러. 아 그래요. 다른 모아분들이 눌러주실 거야. 사악한 것 봐. 예. 네 또 뭐 있죠? 수빈 5 years old or 5 수빈? 픽 1. 5살 수빈을 데려다가 조기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겠어. 5 year old 수빈. 5살. 효율 봤을 때 5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5명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5살 때 수빈 형 보면 진짜 볼이 무슨 그러니까 오! 너무 만지고 싶어서 그 볼 빵빵한 수빈 형 5살 수빈 형 그 수빈 형 그 어렸을 때 옆모습으로 찍은 거 있거든. 볼이 무슨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딱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턱이 네모나게 됐었어. 만지고 싶어. 좀 변태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 다섯 살 슬빈이 형 고를게요. 알겠습니다. 제 머리 만지라는 댓글이 왜 이렇게 많죠? 저 만질게요. 아, 야, 뭔가, 너네 만지지 마. 뭔가 걔. 뭐야? 너무 만지는 거야. 09년생 무아랑 친구 가능하니에요. 09년생이요? 몇 살? 아홉 살이야? 09년생이요? 저랑 7살 차이 나는 거예요. 13살이네. 그럼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 09년생이면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 우리 인간적으로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어? 한 살만 더 먹고 중학생이라도 친구예요. 공부면 나 한국 처음 온 년도가 공부인데. 09년도면 베이징 올림픽을 못한 거야. 나랑 연출할 차인데. 야, 그러면 너는 친구해라. 저분이랑 너랑 그런데요. 똑같은데. 그런데 한국 나이 똑같네요. 저랑 친구 그거 똑같잖아. 그럼 13살이 죽은 거야? 네. 그런가 봐요. 2천만 하트 공부하러 가세요. 못했어. 좀 더 열고 보다가 됩니다. 열고 마시고. 못했어 진짜. 스카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저기 그거 보시는 분? 펜트하우스? 아니 나 그거 안 봤어. 펜트하우스 보려고. 왜 무슨 관련이 있어서 스카이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약간 뭔가 펜트하우스도 뭔가 스카이캐슬 같이 펜트하우스 엄청 재밌다. 그런 느낌이 한데 그거 한 회 뜰 때마다 막 올라오던데. 아 그래요? 뭔지 엄청 핫하던데. 제 다음 드라마는 펜트하우스. 저 그 친구들 단톡방에서 펜트하우스 애들 같이 보나 봐요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막 안 좋은 말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되게 재밌나 보다. 자극적인 그런 거. 자극적인 거 같긴 하더라고요. 하신가? 아니 그거 그냥 TV에서 방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와 드라마 생방송으로 본 적 진짜 오래됐다. 그죠? 우리는 TV가 없는데. 거 같은데. 아 추는. 지금 시즌 2 나오고 있다고 해서 한번 봐볼까 생각 중이긴 해요. 저 올해 초사 들어가는데 초사 때 기분 기억나요? 네, 전 기억나요. 전 초사 때 이사를 해서 아닌가? 기억 안 난다요. 안 나요. 잘했어요. 아니 초사 때 나 전학팀 갔어. 잘했어요. 안돼 보지마 우리를 지켜라. 왜요? 진짜 재밌다던데 애들이 꼭 보라고 하더라고. 안돼 안돼요. 오케이 안 볼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보지 마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시즌 2는 청불이래요. 아. 여러분, 저희 올 성인 멤버입니다. 그래도 안 볼게요. 저희 다 성인입니다, 여러분. 너 모아분들 말 듣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다 성인인 거? 난 아직 실감이 안 나. 그러게. 나는 꽤 나는데. 왜 저희 얼굴 보면 신기 난다고 하지? 왜, 나 동안이야. 아니야, 얼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해요. 드라마. 근데 아니야 보지마 하시는 분들 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작게 씨 예쁘다고요? 그죠? 이거 예쁘죠? 이거 잘 예쁜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 갖고 싶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는 갈수록 어려지네. 연준이요? 그래요. 저희는요 그럼? 그러게요. 저희는 갈수록 늙어지나요? 맞긴 하죠. 늙어지는 게 맞긴 해. 맞죠. 얼마 전에 친구랑 영상통화했는데 친구가 보자마자 또 왜 이리 늙었어? 속상하고 바로 끊었는데. 속상. 야구부 에이스 오빠들 같다고. 맞아요. 네. 제가 좀 왕년에 야구를 좀 쳤어요. 저 근데 야구 진짜 좀 해요. 아 너랑 야구 그거 갔었는데 진짜 둘 다 하나도 안 돼 진짜. 아니 나 진짜 아빠랑 일요일 아니 나 아빠랑 매일마다 아빠 퇴근하고 오면 밑에서 자 다같이 박수 이거 이거 뭐지? 주고 받는 거 뭐지? 캐치볼? 캐치볼 했어. 아 캐치볼은 캐치볼은 다 잘하지. 운동신경이 형 잡을 줄은 있어요? 글러브? 연준이 말 좀 들어줘요. 운동신경 뭐라고 해요? 운동신경이 제로였어. 경청 어 휴닝이 운동신경 제로인 건 우리 멤버들 다 알지. 여기 계신 50만 모아분들 관리하고 알죠?
하려고 보면 딱 목표를 보고 야 한번 차고자 했는데 차는데 이제 차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맞아 항상 체육 시간에 발려고 진짜 못하는 구멍병. 나 발려고 잘했어. 나 발려고 진짜 못했어. 발려고 나 진짜 못했어. 나도 못했어. 저희가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와 시간 진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간 진짜 빠르네. 네.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수다 떨고 가는 거죠. 실제로 별 얘기 안 한 것 같긴 해. 저희 하고 싶은 얘기 하나 그냥 딱 말도 없었어. 그냥 모아분들 보러 온 거고. 맞아요. 네, 그만큼 맞아. 재밌다는 거지. 네.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지. 그만큼 재밌다는 거지. 무야호! 무한 무야호! 아, 무야호. 그만큼 이거, 재밌으시다는 거지. 아, 이게 너무 이게 신기한 게 그 말리부 쌤이 무야호가 막 뜨기 전에 거의 진짜 5대, 6대 전에 이런 멤버들 이거 몰라요? 무야호 이거 몰라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끼리 다이어트 전부터 그냥 애초에 그냥 유행을 하고 있었죠. 무야호 막 하면서 네. 갑자기 막,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막 조회수 막 2만에 3만에 이럴 때일 때 말리부 쌤께서 여러분 이거 몰라요? 이거 봐요!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이게 왜요? 이게 왜 웃기지?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막 몇십만회가 되면서 네,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 리믹스 이런 게 나오는데 너무 웃기더라. 맞아. 무야호 마이트. 어, 저희 이제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좋아요, 오랜만에 우리 이무야샤. 무야호. 그만큼 무야호. 시대를 초월하셨다는 거지. 시대를 초월하셨다는 거지. 초월하셨다는 거지. 재민이 진짜 많아요. 그 댓글이 너무 웃겨. 댓글이 너무 웃겨. 아, 좋아요. 아, 네. 요즘 인터넷 밈이 너무 재밌어요. 최근에 그것도 났어요. 무야호의 스케치북. 그 브레이브를. 맞아. 아, 근데 누를 때마다. 이거 진짜 재능 낭비 아니야? 무야호. 무야호. 아, 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너무 귀여우신 거 같아요. 아니, 잠시만. 이 손가락이 포인트예요. 범규, 당신의 머리카락은 귀엽고 폭신한 걸레처럼 보인대요. 어쩌냐고! 걸레 말고 수건으로 해주세요, 수건으로. 네, 수건으로 하죠. 행주와 이어. 아, 일단 저희 이제 캡처 타임 하면서 빠르게 무야호 할까요? 무야호 할까요? 무야호 하자. 여기 앱 있네. 무야호네. 손가락은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하자. 하나, 둘, 셋. 무야호! 혹시 이거 그거 보신 거 있어요? 그분 시상식 같은 데서 싸이 선생님이 알아. 무야호! 배우분들이 배우분들 아, 다 너튜브 진짜 많이 보는구나. 아, 아 이거 아,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재밌어요. 나 진짜 달고 살고 진짜. 아, 저야 포토 타임 하나 더 하죠. 네. 하나는 우리 드림위크 할까요? 아, 그럼 네. 드림위크 네. 우리 이번에 이게 뭐였죠? 팬라이브 이름이? 샤이니 마이트. 어, 그걸 주제로 뭐 그냥 자유롭게 잘 된 일 보자고. 오케이. 다 샤이니니까 다 같이 빛나는 거. 아, 오케이.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빛나는. 아.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재밌나 봐. 재밌어. 현진이 너무 무서워요. 아 무슨 소리예요? 그냥 저를 아주 쥐어패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쥐지 않아. 형은 좀만 크면 더 보잖아. 예전에는 제가 건들면은 하하하 이러면서 받아줬는데 요즘은 제가 건들면은 이 형이 들어. 저는 뭐라니까? 형 좀만 기다려요. 엘리베이터 전에 그랬어요. 현진이 형한테 형이 1번이에요. 2번은 이러니까 수빈이 형이에요. 나 후순이지 맞지? 아유 뭐 그렇게 놔주실게. 놔둡니다. 까불 수 있을 때 까불어야 돼.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스케줄을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꼭 볼 수 있기를 저희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네. 해주시고 우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꼭 만나서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샤인 바이 투게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네. 해피 드림윙크. 야. 해피 드림윙크. 내일 월요일이다. 안녕. 월요일 좋아. 푹 쉬고 내일 출근 잘 하시고 다음에 봐요 여러분. 안녕. 아 그리고 아, 경청도 잘 들어주세요. 아 맞아. 우리 보이스는 경청 나오니까 맞아. 우리 막내들 DJ 도와주십시오. 어 이제 경청하네. 지금 바로 가시죠. 경청하세요. 빨리 빨리 경청하세요.